아이디 소띠 여자친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. 안녕하세요. 두 살 연상 남자친구와 두 달째 연애 중인 26살 여자입니다. 저와 제 남자친구는 눈만 마주쳐도 화르르 불타오를 정도로 속궁합이 잘 맞는 편입니다. 그런 저에게는 요즘 엄청난 걱정이 하나 있는데요. 절정에 올랐을 때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. 이게 뭐가 걱정이냐고요? 그 이름이 바로 저의 X, 전 남자친구 이름입니다. 아, 오. 절정에? 어떻게? 한 달 전 남자친구와 처음으로 잠자리를 가지던 날이었어요. 자기야, 오늘 어디로 가고 싶어? 오늘 내가 완전히 다 보내줄게. 말만 해. 응? 농담 아니고 나 진짜 자신 있다. 어, 멋있어. 어머, 진짜? 자기야, 나 조금 떨려. 자기는 그냥 땀 있고 내 손만 꽉 잡고 있어. 응? 출발! 좋아, 좋아. 맡겨보라는 남자친구의 말은 결코 허세가 아니었습니다. 자, 이번엔 미국으로 가자! 자기야, 나 지금 자유의 여신서 꼭대기에서 뛰어내렸어. 자, 이번엔 이집트! 나 지금 피라미드 올라가고 있어. 자, 다음은 홍콩! 이럴 수밖에 없지. 와, 진짜 소문대로인가 봐. 아니, 자기 뭐라고 했어? 뭐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? 아니, 근데 지금 무슨 쿠나 뭐 이름 부른 거 같은데? 아니야, 자기야. 내가 진짜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냥 정신이 어디 갔었나 봐. 놀라게 해서 미안해, 진짜 다 실수야. 오르가즘을 느끼는 순간 제가 제 남자친구 동엽이가 아닌 전 남자친구 이름인 코쿤이를 외쳐버린 거예요. 아이고. 오 마이 갓. 잘못 들은 거라고 오해할 수도 없게 너무 다른 발음이라. 그렇지. 남자친구가 바로 눈치를 챘더라고요. 실수였다고 싹싹 빌어서 겨우 넘어갔습니다. 그런데 또 해야 돼? 자. 너무 좋아, 너무 좋아. 아, 조인성처럼 주먹을 입에. 아, 그래요? 너무 잘. 코! 코! 아, 아. 코! 아, 아.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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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들어가. 이 상태에서 혀를 움직여. 넣고. 어, 자기야, 뭐라고 했어? 아니, 주먹은 왜 먹고 있어, 주먹은? 아니, 너무 좋아서 그러지. 자기 진짜 너무 좋아. 자기 최고야. 제일 잘하는데. 너무 부끄럽지만 저에게는 심각한 고민이라 친구들에게 고민 상담도 해봤는데요. 어머. 돌았다리 돌았다. 야, 난 그런 적 없어. 누가 그런 실수를 해. 오빠 그냥 넘어갔어? 완전 보살이네, 보살이야. 오, 진짜 욕인데? 죄인은 오라를 받아라. 오라를. 자꾸 또 이상한 생각 하시네요. 친구들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더라고요. 혹시라도 저도 모르게 또 제 입에서 X의 이름 코쿠나가 튀어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? 저 좀 도와주세요. 야, 이 절정의 순간에 전 남친 이름이 튀어나오는. 코쿠나는 이건... 어쩔 수 없어. 진짜 엄청난 고민일 것 같아요. 이거 왜냐면 무아지경이라 주사 같은 거거든요. 아, 주사 같은 그런 느낌인 건가? 왜냐면 그 순간 이성이 마비되니까. 아, 그럼 좀 좋은 거 아닌가, 어떻게 보면? 내가 마비시킨 거잖아. 마비시켰는데 그 이름이 나오니까 일단은 기분이 나쁘지. 아, 너무 좋았다고 그러잖아. 너무 만족스럽고 진짜 행복했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다른 이름. 그러니까 뭐 여기서는 코쿤 동엽이로 나왔지만 실제로 뭐 영철아 뭐 갑자기 이상한 다른 사람의 이름 나온 거지. 그럼 굳이 이름을 바꾸네요. 동엽이 뭔가 지기 싫어. 뭔가 지기 싫어서. 제 아니. 남편 이름인데 참 해봤어요. 영철아. 개그맨 김영철, 개그맨 김영철. 네. 그러니까 이분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로맨트를 써주면 되는데. 네. 아, 뭐라고 해야 돼요? 절정의 순간에 차라리 욕을 해라. 오, 저것도 괜찮은. 욕을 하면은 너 하면은 그 순간에는 귀 빨개졌어. 너무 좋아하시다. 취존. 아, 그러니까. 너무 좋아. 마지막에만 욕하다 보면은 이제 좀 고칠 수 있지 않을까. 코쿤 미친놈 이렇게 해서. 아, 그러면 큰일 나는데. 그러면 뭐 어딜려다가 다 잃은 거잖아. 그렇지. 타격이 너무 셀 것 같은데. 근데 반복 훈련은 뭐야, 반복 훈련? 그 느낌, 자극과 그 이름이 이렇게 일치되어 있는 거잖아요. 이게 묶여있달까? 다른 길을 파줘야 될 것 같은데 반복적으로 연습해서. 그러면 차라리 그 지금 남자친구 하나야. 오케이. 여자분이 그 느낌으로 계속
안 해. 하네. 이게 뭘 한다는 거예요, 도대체? 박제하면서 하네. 하네, 쿵 들어라. 근데 이것도 최악은 하네. 코코! 이게 이제 코코. 뭘 최악이지? 하네. 한 쿵! 한 쿵! 하네.